밀고 있습니다. 이 작업하실 때도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죠? 이 서페이서를 그냥 서페이서를 벗겨낸다라는 느낌으로 파프질을 하지 마시고 서페이서가 날아가면서 면이 잡힌다는 느낌. 서페이스만 삭삭삭삭삭삭삭삭 서페이스만 이렇게 해서 서페이스만 긁어내는 게 닦아낸다? 지워낸다? 지운다?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빡빡빡 문질러서 이 면을 잡는다는 느낌을 확실히 주셔야 돼요. 하면 할수록에 킷이 너무 별로예요. 이런 몰드도 제대로 이 도어 캐치거든요. 도어 캐치인데 몰드도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뭉개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새로 팠는데 이 새로 파기도 참 애매한 모양이에요. 이거 정말 파기 어려웠어요 지금 이거 파느라고. 그리고 약간 이렇게 그만 까고 안 되겠습니다. 그만 까야죠. 요즘이 저기 이 관계자들 귀간지럽겠네. 내가 하도 욕을 해가지고. 근데 뭐 프로포션 난 좋으면 뭐 프로포션은 괜찮더라고요. 봤는데 프로포션은 나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래 프로포션만 괜찮으면 됐지 뭐.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들어야지 뭐 라는 마음으로.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사포질 빡빡빡빡 하시면 이거 다 없어집니다. 이거 여기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. 괜히 잡겠다고 이거 사포질 빡빡하다가는 이 윈도우 몰딩 이거 사라집니다. 이거 뭐 패널 판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. 사라져요. 그 정도로 얕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최소한만 해주세요. 최소한만.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. 면을 확실하게 잡고 싶은데 이거 뭐 그거 잡으려고 뭐 세밀하게 잡으려고 하다가 날 새겠어요 진짜. 어느 정도만 해주겠습니다. 여기 바로 이렇게 하고 여기 몰드가 있거든요. 여기 지금 이 서페이스 작업 하느라고 사포 박박박 갖다 대면 100%면 되게 다 날아갑니다. 이거 최대한 조심해서 사포질 해야죠. 지난한 과정이죠. 또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. 오토 모델 하면서 이건 꼭 해주셔야 돼요. 이 작업 정말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큽니다. 조심해야죠. 여기 또 이제 날라갑니다.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. 엣지를 살려야 됩니다. 세상에 저기에 파팅라인을 잡는 사람이 어딨냐 저기서. 아이, 진짜 아 후지미 킷이 그 패러디가 잘 나오긴 잘 나왔나봐요. 여기밖에 없는 게 레벨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458 한번 만들고 싶어서 또
갔더니 없더라고요. 뭐 해외도 없고. 자, 이놈 진리죠. 있을 때 눈에 보일 때 살아. 그 진리를 항상 그 진리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죠. 여러분들 눈에 보일 듯 하세요. 돌아서면 없습니다. 다음은 없는 것처럼. 자, 같이 살려가면서 사포질 해주시고. 여기서 엣지를 확실히 잡지 않으면 이제 사포질 할 일이 없기 때문에. 어? 할 일이 없다고요? 어. 없길 바래야죠. 사포질 할 일이 확실히 엣지를 잡아주겠습니다. 엣지도 살리고 최대한 사포질 예쁘게 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그런 부분, 이런 도어 캐치하고 윈도우 몰딩, 그 다음에 도어 캐치 이런게 조금 별로예요. 이런데만 좀 신경 써서 작업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사포질 다 끝냈네요. 엣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완전히 밀지를 못했어요. 어떻게 좀 끝까지 살려보려는 저의 그 절박한 의지입니다. 서페는 화이트 올려보려고 하고요. 이겁니다. 금제 1500방. 원래 잘 흰색 서페이스 잘 안 쓰는 편인데 이거는 좀 화이트를 한번 올려볼게요. 다양하게 또 해야 여러분들 볼거리도 있고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죠. 해석비는 1:1.5고요 이 흰색으로 과연 이 검정색 서페이서 이 남아있는 부분이 차폐가 될런지는 모르겠어요. 쉽지 않을 텐데 한 대까지 해볼게요. 이쿠, 너무 흔들었네요. 이게 버릇이에요. 저도 이 돌리는 게 버릇이라 한 번씩 이 돌릴 때 이렇게 엎어요. 이게 뭐 누구한테 애초에 배울 때 뭐 에어브러쉬를 이렇게 잡아라 뭐 어떤 그런 기초적인 어떤 그런 배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해왔고 그게 익숙해져 버려서 지금은 사실 뭐 그걸 바꾼다는 게 불가능하죠. 아마 인지를 하고 바꿔서 바꾼다고 해도 아마 좀 있으면 하던 대로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.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흰색 소펜 무리가 있어요 지금.
그레이를 올릴까 했는데 사실은 그레이가 떨어졌어요. 그래서 그냥 흰색 올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. 스타트 끊었으면 브랜드로 가야죠. 하, 많이 쓰네요. 섞여 있어. 엄청 쓰네요. 베이스를 뭐 두 번씩 칠하고 싶지도 않아서 뭐 좀 그 아 정말 이 버릇이 이러다가 밑에 뭐 놔뒀다가 망친 적도 있고 그래요. 저도 돌리지 마세요 이 여러분들. 남들 뭐 잘하는 것만 봐서 도움이 안 됩니다. 이렇게 실수하는 것도 보고 그러셔야 아 저렇게 저건 하면 안 되겠다. 네, 저렇게 저거는 안 되겠다 이러면 네.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세요. 너무 뻔뻔한가? 펌프에도 어쩔 수 없습니다. 그게 사실이니까요. 감추고 싶지 않아요. 뭐 좀 실수했다고 뭐 실수한 적 없는 것처럼 뭐 편집을 한다거나 또 그런 건 또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냥 하는 거지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? 그럴 수도 있죠. 어디서든 하는지. 아, 지금 잠을 못 잤어요. 지금 잠을 못 자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86이 중간 스톱이 되는 바람에 지금 타코미 짱이 올 때까지 지금 86을 작업을 못해서 영상을 또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이걸 좀 달리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. 자야죠. 자야 됩니다. 이 정도면 됐죠?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. 생일러 뿅뿅뿅 뿅뿅뿅. 죄송합니다. 뺑밀러는 거 따로 안 합니다. 그냥 베이스 정리만 해주고 자, 서페 작업도 이제 끝났고요. 바디 도색을 좀 해놓고
그 차체랑 인테리어 작업 할 거고요. 이거 영상 처음 찍을 때 말씀드렸나? 좀 이제 빨간색 패널이 지겨워서요. 다른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그래도 좀 많이들 안 하시는 많이 선택을 안 하시는 색깔을 해보려다 보니까 또 몇 개 없어요. 그래도 많이들 안 하시는 색깔은 정해져 있어요. 그리고 사실 그 하기 힘든 거 뭐 광 내기 힘든 색이나 뭐 이런 색들을 많이 안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게 저도 뭐 선택지가 몇 개 없더라고요.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해 놓은 컬러가 있긴 한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할게. 보통 저는 킷 박스 열 때 그 컬러 선택 그 뭐야 그러니까 이미 선택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보려고 해요. 뭐 또 어떤 색이 있을까.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색깔 정하는 게 뭐 많이 없는 색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그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아 이런 색은 또 이렇게 하고 저런 색은 또 저렇게 하고 요런 걸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하고 색을 그 선택을 하거든요. 지금 조금 더 색상은 고민을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